크리스틴 경훈입니다. 크리스틴 성현입니다. 크리스틴 은우입니다. 크리스틴 결결입니다. 시원! 크리스틴 시원입니다. 크리스틴 타이러입니다. 크리스틴 데빈입니다. 크리스틴 예원입니다. 크리스틴 민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는 크리스틴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팀명 어떠세요? 진짜! 아니, 크리스틴이라니 너무 귀에 쏙쏙 박히는 거 아닌가요? 없겠죠? 프리스틴은 밝고 선명하다는 뜻의 프리스매틱과 결점 없는 파워를 뜻하는 엘라스틴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최고의 스타가 될 때까지 여러분 저희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네,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고 뭔가 벅차네요.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민경 형부터 소감이나 오늘 감사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우선 뭐니뭐니 해도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5월 14일 첫 플레디스 걸즈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오늘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이 공개된 공연까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데뷔 준비를 학교를 다니면서 데뷔 준비를 했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멤버들이랑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기다리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데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이었잖아요. 하지만 프리스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연습생으로서 정말 과분한 사랑과 기회를 부여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출발선에 서서 저희 팬 여러분들과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서 저희 프리스틴 이름으로 트로피 100개 타는 그날까지 저희 같이 있었던 시간이 참 긴데 드디어 같이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제가 한국으로 이사 오고 나서 언니들이 진짜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모르는 거 진짜 많았는데 언니들이 가르쳐 주면서 저희가 함께 커갔어요. 네, 저희가 연습할 때 힘들어도 언니들이 화이팅 하면서 저희가 힘차게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데뷔하고 나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I'd also like to thank everyone who's watching on Facebook Live today. Today, our group name is now Christine. Wow, Christine. Wow. Yeah. And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for going along on this journey with us and supporting us and giving us all of this love. Because in the end, all that matters is you. Yes, yes! Yes! Thank you so much, and I hope that we can continue on this journey and start a brand new chapter as Christine. Yes! Yes! Yes.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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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able! 플레디스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 지 9년째가 되는 아유 잘하다 우리 딸! 하지만 10년 안 채우고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요.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과도 함께 같이 열심히 하는 프리스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연이와 똑같이 네, 8년 연습했는데 이 8년 동안 네, 또 이 멤버들과 함께 같이 지내서 혼자 외롭지 않고 잘 지냈고 또 저희 팬분들이 계속 곁에서 힘내라고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아 맞다 중국에서 그 제가 8년 연습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8이라는 단어가 되게 행운이라는 단어거든요. 2017년 저희 프리스틴 새로운 시작 뭔가 약간 시작이 좋아 그런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大家好，我是Pristine的杰琼。现在我们今天开始，我们不在Planet Girls，还以是Pristine这个名字来跟大家打招呼。真的谢谢你们在我们出道之前一直给我们这么多爱和一直支持我们。我们出道之后也一直支持我们，一直鼓励我们，谢谢你们，我爱你们。谢谢。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케이, 100살까지 활동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팀명 어때요? 좋아요! 아, 좀 좋아요. 일단은 제가 데뷔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TV에서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음악 방송이나 아, 예를 들어 예능 같은 거나 너무너무 나가고 너무너무 왜요? 네네네네 네. 나가고 싶어요? 네 너무 네. 나가고 싶어요? 네 시연이가 네. 네. 예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네. 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능 같은 거 너무 나가고 싶어서 출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연습생에서 나가는 거니까 좀 뭐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칠칠 맞아서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 프리스틴 잘 부탁드립니다. 프리스틴 짱짱맨! 네, 우선 저번 공연 때 끝나고 엄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 꽉꽉 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식 데뷔도 아직 안 한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 너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프리스틴으로서 더 좋은 곡과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뷔 전인데도 저희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이 큰 사랑을 저희가 받아도 되나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이제 데뷔 후에도 저희들 이제 팬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요 우리 저희 데뷔하고 나서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일단 오늘 무대 즐겁게 보셨다면 1층 2층 소리 질러! 2층도 소리 질러주세요! 네, 2층입니다. 아, 진짜 짧은 시간에 준비했지만 엄청 길게 느껴졌잖아요, 저희. 네. 그리고 리허설도 엄청 힘들게 마쳤는데 꼭 공연하면 엄청 짧아요, 이 순간이. 너무 아쉬운데 무대 진짜 잘 보셨다고 하니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일단 이렇게 멋진 공연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팬들 덕분인데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네, 느껴지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랑 받은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멋지게 준비해서 데뷔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서 이제 또 멋지게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진짜 오랜 시간 봐왔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입니다. 또 파이팅 넘치게 할 테니까 저 잘 따라와주실 거죠? 네, 언니! 약속할게요, 언니. 별 말씀이요.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시작이니까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좋은 기회 주신 대표님과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에는 진짜 더 좋은 인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팬분들도 알겠죠? 네. 끝으로 이제 서프라이즈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신곡 남았는데요, 시연이야. 네,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는데요. 저랑 시연, 저랑 은우 언니랑 정원 언니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아우. 컨셉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네, 프리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려드리는 곡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그쵸? 작곡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똑같은 노래만 쓰다가 뭔가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팬송입니다. 가사에 보시면 하이터치한 내용, 저희 처음에 만났던 내용, 편지에 써주신 내용들이 각각 담겨져 있는데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목은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네,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빠이가 아닌 하이니까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기다려주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팬 여러분들이 안 아쉬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플레리스 걸스로서의 바이, 프리스틴으로서의 하이인 정말 뜻깊은 날이니까 저희 사진 한번. 좋은 아이디어다. 역시 브레인이에요, 역시. 팬유로 사진 한번. 네, 저희가 사진 찍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뭘로 무슨 포즈를 맞출래요? 빨리. 하트 이거 아니면요? 약속. 네. 그럼 저희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여러분 약속해줘요. 네. 이것까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은 해주는 거예요. 약속. 예스. 네. 하나요. 제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체크. 네, 한번더 찍으세요. 여러분, 하트? 약속? 여러분, 혹시 윙크도 해주실 수 있나요? 다운스 윙크 하시나요? 다운스 윙크? 뭘로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트랑 윙크 합시다. 같이? 네. 하트에서 윙크를 해주세요. 제가 또 윙크, 런스 윙크, 윙크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체크할 거예요, 이 사진 나올 때. 자, 어떻게 나오니? 계속 윙크 해주세요. 네, 네. 윙크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오잉!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봐. 네. 이렇게 바운스 윙크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러시죠, 다행히. 네, 이제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신곡 또 하나의 약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틴이었습니다.